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저희는 오늘 설악산을 가려고요. 단풍 절정이라고 뉴스에서 봤는데 좀 슬프게도 기온이 급격하게 바뀌어서 나무들이 그 단풍으로 바뀌는 그 시기를 약간 놓쳤대요. 그래도 한번 가보려고요. 정말 오랜만에 설악산을 가보는데 우선 너무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물론 등산이 아니라 케이블카를 이용해서. 오늘도 좋은 하루 만들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방금 설악산 국립공원 입구 표지판 봤어요. 여기 가는 길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려했던 대로 단풍 어디 갔지? 올라가면 있겠죠? 진짜 물이 안 들었네. 그러니까 원래는 예, 풀긋풀긋 해야 되는데 화가 안 났네. 약올려봐 화좀 나게. 조금 좀 오히려 단풍을 뭐냐 찾으러 가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요번 여름이 아니 가을도 엄청 더웠잖아요. 여름이 길었어. 그리고 가을이 짧아지고 다시 지금은 온도가 확 내려갔어요. 12.5. 그래서 얘네들이 단풍이 물들 시간이 줄어든 거래요. 그래도 가보겠습니다. 좀 아쉽네. 이게 진짜 울긋불긋해야 되는데. 아, 모구제 터널을 지나나요? 터널 120m. 저는 이거를 맨날 동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안에 들어가면 뭔가 다른 세계로 연결될 것 같아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신흥사. 아, 신흥사를 안 갔네. 아직 아, 그리고 소공원 주차장 많차? 전국 시장폐업 마지막 날이거든요. 되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분명히 아마 설악산 들리고 가고 막 이럴 거예요. 오늘은 특히나 비가 안 와서 어제는 좀 추워가지고 불꽃 축제랑 하는데 저 안 보고 그냥 들어갔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서 아마 사람들이 구경하고 오늘 저녁을 즐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이게 다 벚꽃나무래요. 진짜 멋있겠다. 저 내년에 여기서 벚꽃을 즐길 수 있겠군요. 신난다. 기대가 됩니다. 그때도 카메라 들어야지, 당연히. 점점 늘 거예요. 영상 찍는 것도, 편집하는 것도. 차 굉장히 많아요. 오늘은 일요일. 역시. 근데 그래서 제가 내일 올까 했는데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시즌이라서. 등산 시즌. 어? 내가 좋아하는 강원도 옥식이다. 근데 찰옥수수다. 찰옥수수는 손에 묻을걸, 그지? 끈득끈득한 게 찰옥수수더라고요. 먹어보니까. 아, 얘네 불쌍해. 벌써 입이 다 떨어졌어. 비 와가지고. 올해 단풍은 망했다. 아, 내가 그런 단어 쓰지 말랬지. 비 와서 망했다. 여긴가 뭐, 보다. 설악 뭐지 저게? 설악향기로. 아, 설악향기로. 이게 만든 거래요. 설악향기로. 바다향기로가 있었는데 여기는 설악향기로였던 것 같아요. 속초해수욕장 끝에 네, 바다향기로 네. 진짜 멋있거든요. 근데 여기 설악향기로를 만들었어요. 아무튼 속초는 관광으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나죠. 지금 저 줄은 셔틀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는 줄이에요. 걸어서 올라가기 힘드니까. 얼마나 올라가야 돼? 거기가 경치 좋게 먹을 수 있는 데인데 저희가 찾은 데가 전화해서 물어볼까? 건금성 식당 보면은 산악회에서 굉장히 많이 왔어요. 산악회 버스가 많고 올라가야 돼, 이 정도. 안 되겠다. 우리 그러면 쓰러진다.
우선은 그럼 여기서 밥을 먹고 여기만 떼우고 가서 먹고 아니 위에서 해물파전 먹으면 돼. 그렇게 하자. 자리가 있어야 돼. 밥 먹고 위에 올라가서 파전 같은 거 먹자. 설악산 이거 보세요. 주말에 오면 안 되는 이유. 저희 근데 버스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데 우리 버스 탈까? 아니 저기로 가자. 출렁다리 있는 저쪽 가는 길. 아 진짜 사람들 꽉꽉 채워서 걸어가기 싫어서 힘들어서 네 버스를 타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야. 그러니까 설악산 성수기 셔틀 버스 운영. 와우 비가 어제까지 왔어서 물이 흐르네. 표지판 좀 볼게요. 저 스카이워크 및 출렁다리? 설악 향기로 이거 100억 들어서 만들었대요. 가줘야지 그럼. 봄에 벚꽃 터널 오면은 되겠다. 아니 근데 벚꽃은 빨리 지니까 맨날 올 거예요. 치치리 타고. 자 설악 향기로 가보겠습니다. 응? 여기 뭐 단풍도 없잖아. 잠깐만. 미끄럼 방지 돌기를 주의하세요. 짜니엔 레요. 이게 빨간색이 아니야. 저희는 설악 향기로를 걷고 있습니다. 물소리 좋다. 와 이 디테일. 이 디테일 보소. 단풍 발견. 초라한 단풍. 귀엽다. 누구네 집이니? 풍경도 달아보고. 누구네 집이니? 새들 집이잖니? 단풍 보러 왔는데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되니? 나무는 뭐냐? 흰자랑 흰자. 흰자랑? 누가 뽑았다고? 그리고 알아눌기. 그리고 병원 가기. 강원도 출렁다리는 출렁거리지도 않는다. 아 맞다. 강원도 출렁다리 안 출렁거린다고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아직 출렁다리 안 났어. 거기가 출렁다리. 원래는 저희가 빨간색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좀 불안하십니다. 파중을 얼마나 버티나요? 100억이나 들였는데 그리고 이렇게 나무들 이렇게 한 거 잘했어. 뽑지 않고 여기는 사람 없을 때 다시 걸어야겠다. 우와, 오줌 쌀 것 같아요. 우와. 밑에를 보지 말고 옆을 봐, 풍경을 봐. 우와. 소리 안 나나? 초라한 소리. 초라한 풍경 소리. 근데 되게 누가 아무튼 걸어놓다는 그게 귀엽다. 초라한 단풍. 저게 출렁다리인가요? 안 출렁거리는 것 같은데? 그때 우리 울산 대항암보다 안 출렁거릴 듯. 거기는 진짜 조금만 움직여도 흔들흔들했어. 출렁출렁했어. 그럼 이름을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안 출렁거리면 안 출렁거리는 다리. 안 출렁다리. 빛의 물결이 흐르는 설악 향기로. 야간에도 조명을 하네. 8시부터 그거 옆에 있는 게 조명이야.
그러면은 밤에 오면 또 멋있겠네. 어, 출렁거리네. 아, 출렁거리네. 누가 안 출렁거린데. 아,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어, 근데, 레이오, 짜니와 레이오, 표정 봐. 조금 출렁거려요. 근데 뭐 이 정도 출렁거림은, 왜냐면 진정한 출렁 다리는 나무로 돼 있어야 한다니까. 줄로 엮여 있고 밑에 금을 쳐놔야지. 그래도 설악산은 아름다워요. 단풍이 덜 들었지만, 그냥 걸어갈 수도 있지만, 이게 올해 만들어진 거거든요. 출렁다리 설악 향기로. 그래서 이 길로 가면 재밌게 계속 걸어갈 수 있어요. 그냥 걷는 거보다 좋으니까. 아, 범인은 얘였어. 흔들렁 걸리는 거. 단풍 조금씩 보이고. 제대로 단풍 765m. 면적당 성인 5명 동시 통행할 수 있도록 설계. 하지 하지. 여기 건너왔어요. 저희는 속초 시민이라 언제든 건널 수 있어요. 사람 없을 때 밤에도 올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보여줘야지.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 네, 바람 불면은 예, 설악향기로 전망쉼터입니다. 저를 도찰하는 짝꿍. 속초 시설학동, 자연이 주는 평온함과 즐거움이 있는 이곳에서 당신의 일상을 잊고 여유를 만끽하세요. 네. 여기에서 내려가야겠네. 여기도 길이 이렇게 있거든요, 쫙. 근데 이쪽으로 우리 가는 게 아니지. 케이블카 어디로 가야 돼? 저기? 그럼 이쪽으로 내려가야겠네. 아, 이쪽으로 가면 내려가는 길. 주차장 쪽으로. 지금 저희는 케이블카 쪽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갈 겁니다. 설악향기로를 좀 걸었고요. 보니까 향기로는 동절기엔 9시, 하절기에는 11시까지 운영합니다. 이곳은 운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안 해야 돼요. 건물이 뒤에가 거의 무너졌어. 비가 안 와서 좋다. 영혼 좀 담아줘라. 반달곰들이 저기 있는데. 아니, 안 되나? 쟤네들은 곰돌이가 아니라 키워. 곰. 실제로 만나면 진짜 무섭겠다. 아까 너무 배가 고파서 그냥 식당 아무 데나 들어가서 먹었는데 순두부는 10,000원. 괜찮았어? 그냥 그랬고, 산채비빔밥은 나물들이 새 모이만큼이어서 네, 12,000원이었는데 설악동 게스트하우스 되게 많다. 여기 한 출렁다리 건너고 보니까 식당들이 조금 있네요. 마지막 식당가 조생진. 어? 조생귤. 저 곰이 울고 있어. 저 울고 있잖아. 눈 찔려서. 도보 20분. 대추 호두마리? 아, 일로 걸어야 되네, 어차피. 부드러움과 바삭함의 만남. 대추 안에 호두 들은 거네. 대추 안에 호두, 이렇게 빨간 대추 말린 거. 먹어봐.
이따가 내려오는 길몇 시까지 있으세요? 저희 한 4시 정도까지 4시. 있어요. 네네. 아, 내려오는 길 사. 가면 무겁다. 건강에는 좋겠다. 하지만 건강에 좋은 건 언제나 맛이 덜. 이거 사과대추 이거 맛있지? 아직 입구도 안 왔어요. 근데 제가 느낀 게 단체 버스는 이 버스 이름 보는 게 재밌어. 총동문에 뭐지? 아무튼 재밌는 거 많더라고요. 버스 이름. 아, 아직 멀었나? 그리고 화장실은 식당 안에서 가세요. 아직까지 못 봤어요. 가는 길이 그래도 멋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차로 가서 주차장비가 6,000원이래요. 근데 저희는 왔을 때 못 올라가게 막아가지고 못 갔던 거거든요. 어찌되었든 입구는 언제 나올까요? 시간을 좀 볼걸. 그리고 중간에 화장실 없으니까 미리 갔다 오셔야 돼요. 식당이나 이런 데서 아래. 꽤 걸은 것 같은데 아직 멀었나? 이렇게 걸어가면 진짜 설악산 등반하는 사람들은 지치겠다. 올라가기도 전에. 21분 남았어 아직도. 우리 얼마큼 왔는데? 출발지가 여기야 지금 우리가 출발한 데. 지금 출발한 데 말고 우리가 처음에 출발. 아까 40몇 분 걸린다 그랬잖아. 아, 한 식당에서. 식당에서? 반. 한 약 5만큼 더 가야 돼. 45분? 50분 정도 걸어야 돼요. 입까지. 와, 카메라 이거 찍힐 거야. 폭포가 보이네요. 폭포가 보여요. 누군가의 수련의 흔적들. 저기? 나무 부러진 게 누가 힘자랑한 거라고 자꾸 그러네요. 어? 어? 아직 멀었어. 자, 올라가기도 전에 지침. 웬만해서 차 끌고 최대한 위에까지 가야 돼요. 근데 아까 저희가 갈 때는 막아가지고 그런 건데. 아, 이상한 소리 내지 마. 토항성 폭포 조망 지점이구나. 저기입니다. 저게 소원까지 1.5km. 별로 안 먼데 생각보다. 아니야. 근데 경사에 따라 달라. 경사가 가파르면 드론 달리면 진짜 기가 막히겠다. 드론 날려. 근데 국립공원은 드론 못 날리게 할 수도 있어. 지금 아직도 입구가 안 나왔어요. 그래도 이렇게 가는 길이 있어서 드디어 나온 설악산 국립공원. 근데 500m 더 가야 돼. 정상이 언제 나와요? 아, 저만 할 수만 하면 돼요. 걸어서 7분이라고 친절하게 써놔줬네요. 잠깐, 여기 유적이 있어. 내가 유적은 못 지나치지. 속초 상성사지 3층 석탑. 가장 북쪽에 있는 신라시대 석탑입니다. 진덕여왕. 네, 승려 자장이 세운 거래. 여기 나무, 이거 나무 봐. 저 나무 멋있네요. 그리고 드디어 입구 왔습니다. 설악산 드디어. 마지막 주차장. 주차장. 기본 6,000원 선불. 12시간 만원. 차들 완전 주차되어 있습니다. 저기도 폭포다. 저기도 작은 폭포 흐르고 있어요. 관광버스는 여기 주차가 가능하구나. 지금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케이블카 타려면 안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까지 왔는데 한 거의 약 1시간을 잡아먹었는데 갈 때도 그만큼 걸릴 듯이요. 한번 알았으니까 다음에는 최대한 위로 올라가기로. 그리고 주말에 오지 않는 걸로.
오늘이 단풍이 절정이랬는데 단풍이 없습니다. 어? 봐봐, 여기도 없어. 어? 입장료 무료. 원래는 진짜 안에 막 다 입장료 내고 그랬었는데 입장료 무료. 봐봐, 저 영상처럼 원래 저렇게 됐었어야 된다고. 원래는 어르신들이 단풍을 못 봐서 저 영상을 찍고 있어요. 소리 좀 안타깝다. 드디어 들어가는 곳. 뭐야? 기도. 산악회 리본. 산악회 리본. 그러니까 갔다고 자기네들. 이렇게 하지 말라고. 왜 설악산에? 속초 신흥사 부도군. 여기로 가는 거. 아, 저기 돌덩이들 문화재. 요거 요거 인증샷 찍는데. 아, 간다이고. 찍을까? 찍어야지. 그리고 저기 대청봉에 왔다고 가짜 얼굴 넣는 거. 이렇게 안내도 스타트 현이치 본봉상 2.3km 올라가면 케이블카 탈 수 있네. 어, 5분만 가면은 케이블카 타고 권금성까지 갈 수 있어요. 권금성에서 아까 그 식당이 그리고, 있었잖아. 그리고 맞아, 신흥사. 아니 케이블카 앞에 있어 진짜. 뭐 비선대 흔들바위 울산바위.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이는 울산바위로 날씨를 가늠합니다. 여기 지금 인기 폭발. 사진 찍으려면 멀었어. 그냥 가자. 일로 가야 돼. 저쪽은 폭포 가는 쪽. 이쪽으로 가야 돼요. 케이블카는. 산행 건강 수칙. 준비 운동 하고 갈래? 지금 360도 카메라 들고 있어가지고. 뭐냐, 귀엽긴 하다. 메이 사냥. 동상 같은 거 있으면 무조건 저렇게 사진을 찍으려는. 와우. 길쭉이 호떡. 와, 길쭉이 호떡 먹을래? 길쭉이 호떡? 그래, 여, 식당이 여기 커피집이 있어. 여기 이 근처 길쭉이 호떡 원래 단 거 먹어야지 에너지 충전하는 거 아니야? 단 걸로? 그래, 자 여기서 봐. 설악산 지구 전적비 짱 무서워. 저 사람, 저 동상. 난 짜르나. 사람 너무 많은데? 집이야? 호떡은 20분 정도 걸리더라. 꿀벌빵 귀엽게 생겼다. 근데 저 호떡 하나씩 지금 주문했어. 근데 너무 비싸. 당 충전하려고 호떡 주문했는데 꽤 기다리고 있어요. 단풍 그나마 저기 있네. 좀 있어요. 저기 케이블카 타고 가는 길에 길쭉이 호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치즈. 오른쪽에 치즈. 오른쪽에 치즈. 지금 한 20분 기다린 것 같은데. 20분 기다린. 뭐 주문하셨어요? 우리는 이거예요. 꿀 없다. 아, 우리도 이거예요. 꿀 없다. 꿀 없다. 580원대요. 이거 먼저 드실래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왜요? 네. 585원. 있으니까 하나 나눠 먹다가.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도 금방 나올 거예요. 금강소나무. 다음에 사람 없을 때 저기서 밥 먹고 저기서 밥 먹고 테이블카 타고 하자. 아, 그럼 저기 비선대 주차장 온 거네. 그러니까 테이블카. 어, 그러면은 평일에 그렇게 하자. 지금 약속 시간이 좀 촉박해서 다시 가려고요. 평일에 와서 여기에 주차를 하고 테이블카 타고 그렇게 하는 일정으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가자 다시. 호떡 먹으러 왔다 우리. 돌탑 싸우러. 아, 돌탑 싸우러. 돌탑 하나 싸. 소원 빌어.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차피 제대로 못 찍을 것 같아요. 케이블카 안에도 막 오징어 돼서 갈 수 있어. 저는 미신을 믿지 않습니다. 참고로. 그냥 제 이름도 새벽기도로 지은 이름이죠. 자, 저 도런 주려고 온 거 아니야 오늘? 어, 도런 주려고 왔어. 도런 주고 저기 뭐냐, 김치기 호떡 먹고 오고. 평일에 와야겠어. 지금 사람 너무 많아서 분명히 케이블카 타도 거의 못 볼 거야.
단풍은 이 정도입니다. 설악산 정상도 아직까지 안 가봤다고 하더라고요. 통일 염원 사리탑. 근데 저 밑에 있는 애들 너무 무섭게 생겼네. 그 저것도 설악산 지구 전적비도 무서워. 밤 되면 걸어 나올 것 같아. 아 힘들었다 퇴근하자야. 저 포즈로 찍어야지. 단풍이다. 제대로 된 단풍. 제대로 된 단풍 하나. 여기도. 아, 사실 막 어른들처럼 단풍 구경을 하고 막 이렇게 오진 않는데, 그래도 설악산은 절경이어서 왔는데 단풍 구경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다시 돌아가는 길. 다음에 평일에. 근데 빨리 와야 돼. 단풍 그나마 있는 단풍도 사라질 거야. 다음 기회에. 사람이 단풍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안녕, 다시 올게. 오늘은 오늘도 사람 많다. 차를 가지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케이블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차로 끝까지 왔어요. 6,000원 현금 카드 다 대고 들어와서 이제 끝까지 왔습니다. 와, 멋있다. 케이블카가 오늘은 5시까지라고 해서 빨리 가서 한번 타보려고요. 오늘 월요일인데도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리선 좀 전쟁 나겠는데? 전문선이 여기네. 저기 안에도 차 주차할 수 있나 보네. 아, 식당에다가 주차하면 되나? 과연 탈 수 있을까? 과연 탈 수 있을까? 마감. 아까서 오늘 뭐가 막았네? 여기 써 있었어. 어? 그러면 주차비는 환불 못 받는 거야? 어. 그게 선불이었잖아. 아까 오늘 마감이라 써 있었어. 오늘 탑승권은 매진되었으며 환불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써 있네. 주차비는 환불이 안 되지. 주차를 했으니까. 일단 물어보자. 아, 정말 타기 힘드네요. 월요일도 사람이 많고. 넓은 마음. 저는 속상한데 짝꿍은 안 속상해하네요. 주차비는 별도래. 추울까봐 이거 입혔어요. 아, 이런. 나 초코 아이스크림 사줄 거야? 초코 소프트 아이스크림. 뭐가 칼로리가 더 낮아? 초코. 초코가 더 낮다고? 거짓말 하지 마. 아니야, 초코 낮아. 바보로 하나. 아니야, 초코 낮아. 오히려 바닐라가 높을 수 있어. 바닐라, 초코 하나 이렇게 높아. 결국 케이블카는 매진돼서 못 타고 아이스크림 먹고 돌아가려고요.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주차비 6,000원 내고 들어왔네요. 아, 그리고 아까 설악산 차로 오면서 앞차가 담배꽁초를 불 붙은 거를 밖에다 버려서 진짜 너무 화가 났는데, 안 그래도 짝꿍이 내려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근데 뭐 죄송하다고 했는데 그러다가 산불 나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는 진짜 신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신고하려고요. 진짜 담배꽁초 때문에 산불 나는 건데, 제가 그렇게 시민의식 없는 사람들 보니까 호였는데 차가, 그거 렌터카인가? 아무튼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설악 케이블카 옴.